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유튜버. 돈 버는 사람들은 다르다. 야, 돈을 벌줄 아는 머리는 다르구나. 태도는 다르구나. 라는 것. 하나랑, 야, 이거 변창흠식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미래. 불안하다.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두 가지로 얘기 한번 해보죠. 일단은 유튜버 중에서, 야, 똑같은 유튜버지만 돈을 버는 건 다르구나. 돈 머리는 다르다. 대단하다. 아마 대략 얘기 드리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 컨텐츠 관련으로 이제 열심히 잘 성장했다가 어느 시점부터 태도를 바꿨어요. 테슬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컨텐츠를 손 놓은 건 아니에요. 테슬라를 욕하지만 테슬라를 오히려 심지어 추가로 구입을 하죠.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보통은 이제 테슬라가 싫으면 테슬라를 안 타죠. 우리 같으면 내가 싫어하는 물건은 안 쓰죠. 중고 처분해버리고. 근데 테슬라가 싫다면서 테슬라에 뭐 죽을 뻔했다. 항상 그러는데 정작 테슬라를 또 사.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 나온 테슬라 Y까지, 모델 Y까지 오늘 공개가 됐는데 거길 열심히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코패스인가?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에 미친 인간이구나.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까? 테슬라를 싫어하고 욕하고 테슬라 때문에 죽을 뻔했다면서도 테슬라 신차 나오면 그 컨텐츠 소비 잘 되고 돈잘 버니깐 그건 또 열심히 찍으러 가. 근데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유튜브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형태에서 조회수만으로는 돈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태도를 살짝 바꾸면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잘 봐요. 테슬라를 통해서 컨텐츠를 많이 쌓고 그다음에 구독자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광고를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테슬라일까요? 아니죠. 테슬라는 어차피 광고를 안 주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누가 광고를 주고 싶을까요? 바로 테슬라와 경쟁하고 싶은 혹은 테슬라 유저, 테슬라 구매 예정자들 혹은 테슬라를 이미 구입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전기차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자꾸 보여주면 국산 전기차도 있고 수입 전기차도 있고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오, 우리가 전기차를 테슬라 가장 앞서 있는 테슬라 어댑 유저들에게 좀 어필하고 싶은데, 오, 이 유튜버는 테슬라를 컨텐츠를 통해서 테슬라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네? 오, 개꿀. 그럼 걔한테 광고를 주는 거예요. 광고를 주면 어떻게 되겠죠? 테슬라를 싫다고 하면서 항상 테슬라를 욕하면서 참 웃기게도 그런 수많은 전기차 시승에 가를 때는 항상 테슬라를 타고 가요. 네. 그리고 차를 가져와. 당연히 그건 시승에 대한 비용들을 다 받겠죠. 그러면서 타면서 정말 빨아줘요. 와, 이거 이제 국산 차도 정말 좋아졌다고. 지금 이거 너무 좋다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보다 이 국산 전기차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절대 그걸 안 사요. 테슬라 차 그거 팔면 금방 바꿀 건데 안 바꿔요. 이게 하지만 거기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국산 전기차, 수입 전기차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걔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테슬라를 타지만 테슬라 유저들에게 접근이 가장 쉽지만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적당히 돈 쥐어주고 뭐 쥐어주고 자동차 시승만 맡기면 테슬라 대비해서 긍정적인 건잘 포장하고 부정적인 건 얘기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광고를 잘해줍니까? 그래서 와, 그걸 보면서 야, 천재다. 돈 버는 머리는 다르구나. 네, 그거 하나 느끼고 그럼 또 다른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도 참골 때리는데 자동차도 다르고 뭐 다른 개인 사업하는 것도 다르는데 수소 연료 전지차를 시승을 해요. 몇번 시승했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도 그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으로 시승하면서 막 진짜 침이 닳도록 칭찬합니다. 물론
본인은 안 타요. 본인은 내 수입차, 쇼퍼카들 타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포르쉐나 뭐 페라리 정도 타는 사람에게 국산 뭐 전기차나 국산차나 뭐 아니면 뭐 수소연료 전지차 그런 거 얼마나 솔직히 쓰레기 같이 보이겠습니까? 아예 딱 까놓고 슈퍼카나 포르쉐 타는 사람에게 그건 정말 하찮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빨아줘요. 아 진짜 영혼까지 막 해서 빨아줘요. 하지만 자기는 이제 퇴근할 때는 수입차 슈퍼카 타고 포르쉐 타고 퇴근을 하죠. 근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에 대해서 탈 때는 영상 진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잘 찍습니다. 뭐 그 부인인지 와이프인지 사람과 같이 타면서 와 이거 뭐 정말 정말 좋다고 막 우리도 이런 거 네. 하지만 퇴근할 때는 포르쉐 타고 그래서 댓글에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네가 타지. 아니 본인은 수입차 타면서 슈퍼카 타면서 좋은 거 타면서 왜 이거 솔직히 딱 까놓고 본인도 안 사면서 이런 거 좋다고 이렇게 빨아제끼냐. 얼마나 불편한데 수소차 댓글도 안 해요. 댓글도 안 하고 그냥 쌩 까고 계속하죠.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곰곰이 보면서 아무리 뭘 받고 그래도 이렇게 욕을 처먹을 게 분명하고 저렇게 욕을 처먹으면 뭔가 불편할 텐데 그걸 보면서 아 애들은 돈만 되면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잘 빨아주는 애들이 좋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거 얘기 안 하고 긍정적인 것만 잘 포장해서 잘 빨아주면 개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전자와 후자의 두 사례를 유튜브를 통해서 자정타 유튜브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진짜 돈을 벌려면 독하게 벌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진짜 양심 팔고 뭐 사람들 인식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돈만 미쳐서 저렇게 해야지 돈을 버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튼 네 참 돈이란 게 뭔지 본인들이 안 타지만 본인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보다 더 좋다고 빠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버도 좀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창흠. 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 공급 많이 해봤다. 서울에 충분한 물량 공급 가능. 그러면서 쭉 얘기 드린 게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가 넘어가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고밀도 뭐 개발 관련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얘들이 완전 헛다리 짚을 수도 있겠다. 자, 이건 미리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은 약간 조정이 있다가 더 뛰어 올라 버릴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훨씬 더 올라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정치인, 서울시장이 바뀌고, 그 다음 대통령이 바뀌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바뀝니다. 하지만 내려갑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뭐 고밀도 개발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뭐 이런 걸로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거예요. 더 뛰어버립니다. 절대 안 내려요. 왜냐? 제가 십몇 년 전에 살던 서울에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강남에. 그 가격이 아직도 비슷합니다. 네.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가격이 안 올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검색해보세요. 오피스텔은 생기고 나서가 거의 대부분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있고 주거용 복합, 뭐 주상복합도 있고 근데 좀 고급 형태의 그런 것들 아예 그냥 주거 대상으로 고급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은 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들은 그래도 가치가 좀 있지만 일반적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할 때 정도가 가장 비싸죠. 대부분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왜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거든요. 강남역만 가도 수두룩하게 공급하고 쉽게 공급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죠. 왜? 빌라랑 똑같은 거예요. 저기 옆에 뭐 단독주택 하나 매입해서 밀어버리고 빌라. 그런 것들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재가 계속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희소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늘려버리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 봤듯이 공급이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살 이유가 없죠. 가격이 안 오르는데. 왜? 대체재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오피스텔 빌라는 그래요. 작은 면적이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월세용이지, 그건 절대 투자, 그러니까 많은 집값 상승하는 형태의 그런 것들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일정 이상이면 1주택으로 된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월세용, 월세 수입용이죠. 그런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는 게 결국 오피스텔 아니면 주상복합 형태예요. 밑에는 뭐 같이 쓰고 위에 두동 정도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한 동으로 해서 되어 있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분명하죠. 저기 잠실에도 가면 종합운동장 거기 맞은편에 보면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랑은 전혀 달라요. 아주 착하죠. 근데 왜 그런 걸 사람들이 안 살까?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재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미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실수요자 중에서도 네, 자산 가치에 대해서 생각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모든 집값들이 하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 일본처럼 뭐 그냥 집은 무조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상관없어요. 이게 일본에서 집은 우리의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사면 중고 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팍 떨어지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은 일본도 버블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도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부동산들이 많잖아요. 아파트의 형태들. 그런 것들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건축이 되면서 다시 네, 가장 살기 좋은 주거의 형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요. 자, 저기에는 내가 5억, 10억, 15억을 묻으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누가 그걸 그 자산 가치, 미래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데다가 많이 묻겠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만 그냥 솔직히 사는 거죠. 아니면 뭐저 아파트를 살수 없는 사람들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따라붙지 않으니까 이건 미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사고 수요도 없고 그걸 아무리 공급해봤자 가장 문제는 지금 이미 오피스텔은 많아요.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저기에서 봐요. 1인 가구가 50%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은 빙빙 돌려요. 그러니까 니들이 공급하는 주거의 형태가 지금 있잖아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한동짜리 아파트, 그 다음에 주상복합,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 빌라. 자, 주거의 형태에서 공급되는 정도가 이 정도죠. 그러면 니들이 말 빙빙 돌려서 뭐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자, 여기에서 니들이 공급하는 게 뭐냐?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하는 거냐, 대단지. 저 이건 재개발, 재건축 풀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은 뭐냐? 주상복합 아니면 오피스텔이에요. 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게 지금 오른 집값에 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오피스텔들은 너무나 많아요. 가격도 안 오른 것들, 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강남조차 한 2억에서 3억 안 되게 주면 1인용 오피스텔 괜찮은 위치. 뭐 강남 역삼, 논현, 뭐 신사, 청담 이런 데 걸어서 갈수 있는, 출근할 수 있는 1인 오피스텔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차고 넘쳐요. 근데 그걸 더 공급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냐? 안 내려가죠. 결국 뭐냐?
과연 저들은 집값을 안정화, 하향으로 가게 만들 생각이 있냐? 솔직히 얘기하면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결국은 주거라는 게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뭐 집을 살 때 50평, 60평, 40평을 한 번에 딱 결혼하자마자 딱 갖고 시작하고 거기에서 계속 살았나요? 아니죠. 단칸방도 있고 원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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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죠. 자, 주거라는 게 결국은 계속 더 좋은 곳으로 더. 자, 인간의 욕망에 맞춰서 거기에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자산이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 집에서 플러스해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주거로 옮겨가는 형태죠. 자, 결국은 공급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건 이거예요. 기존 같으면 꾸준하게 시장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면 가치가 존재하는 곳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위치에 좋은 주거의 환경들이 계속 더 많은 돈을 들이부어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1등에서 5천만 명이라고 하면 1등에서 5천만 등까지 이렇게 자산의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개개인들이 뭐 부모가 됐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러면 결국 그들이 위에서부터 산다는 거예요. 좋은 주거, 신축, 최신의 주거에서 위에서부터 돈이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누구에게 공급해야 될까요? 그렇죠. 위에들이에요. 위에 상위의 10, 20, 30%에게 계속 좋은 주거 환경을 공급해버리면 걔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저기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아파트가 신축으로 딴 최신 아파트로 딴 나왔어요. 그러면 걔들이 몸 잘라서 다리 하나는 여기서 자고 상부는 저기서 자고 심장은 저쪽에서 자고 머리는 저쪽에서 자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집들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 그래요. 빈 집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주거라는 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건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걔들이 돈을 막 40억, 50억, 60억이라도 막 쏟듯이 최신으로 계속 열어주면서 좋은 환경으로 막 무한대로 공급을 해버리면 걔들이 몸 잘라서 3개, 5개, 10개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결국 가면 기존의 주거는 남고 그러면 그 밑에서 올라오고 이게 이사와 맞아 들어가면서 그리고 평수 넓히기 더 좋은 주거에서 살고 싶은 욕망과 맞아 들어가면서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부동산이 마치 어떤 유기적인 점점 성장하는 어떤 생명체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재개발 재건축을 이명박이 공급해줬던 그런 것들은 이런 선순환에서 가장 윗대가리들에게 직접 공급을 계속 해주면서 그 욕망을 채워주고 걔들은 돈을 쓰고 그 다음 거기에서 빈집이 나오면 그 밑에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자, 이 구조인데 지금 좌파 진보나 변창흠이 혹은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위에 아씨야 너희들 공급하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얻잖아. 아니야 안 해줘.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 안 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 씨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안 되네. 추진이 많이 안 되고 있네. 그럼 앞으로 어떡해? 아, 그럼 지금이라도 돈 끌어서 사야 되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내던 불과 4년, 5년 전만 해도 집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내던 부자들이 신축 아파트 미친 듯이 막 돈 들이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뭐 서울, 강남, 서초, 송파에서 20억은 장난이죠. 30억짜리 집들도 보여요. 30몇 평짜리가 30몇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불과 5년, 6년 전과 비교해서 전혀 집에 대해서 욕심 안 내는 애들이 왜 그렇게 집에 안달이 나고 욕심을 낼까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공급을 안 해주니까 부자들은 돈 끌어 모아서 들이부으니까 돈 있는 애들끼리 이제 돈 경쟁하는 거예요. 아, 너 25억 있어? 나 30억 있어. 콜! 해버리면 그게 30억 되고 35억 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 부자들에게 야, 너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희소성 있어. 라는 걸 메시지를 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중산층은 어떻게 하죠? 얘들은 다 묶어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다려. 청약 기다려. 어? 네. 위에서부터 나오면 빈집 그거 착착착착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청약 기다려. 그거예요. 그럼 밑에 없는 사람들은 위에 안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가죠?
없는 사람들, 너희들은 임대 있잖아. 나 임대 잘해. 본인 얘기하잖아요. 아이, 자기는 위에서 보세요. 4, 5년간 불안감을,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그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좌파에서 이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 뭐 SH나 LH나, 자, 그런 전문가라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그런 곳들은 부자들에게 좋은 주거를 공급하는 목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죠. SH나 LH가 강남에 그 부자들에게 주거를 공급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자기 스스로 집을 마련하기 힘들거나 아주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거를 집중해서 직접 공급하는 형태였죠. 근데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변창흠이를 이렇게 안 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가 겁이 나냐 하면, 다 묶어놓고 너희들은 우리 국가가 공급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받아 살아. 기존에 이 돌아가던 부자들에게 계속 그들의 욕망에 맞는 주거를 공급하고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장이 돌아가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공급할 때 공급하겠어, 1대1로 받아. 없는 사람들은 우리 임대주택 줄 테니까 기다려. 중간 너희 청약해, 기다려. 부자들? 니들 뭐 받으려고? 니들 막 부가가치만 많이 늘어나잖아. 니들 소득만 늘어나는데 재급할 적은 지금 왜 해줘? 대신 뭐다? 그렇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계속 오르죠. 희소성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 가격 올랐네. 오케이. 공시지가 쭉 올리고 뭐하죠? 세금 걷어버리죠. 오케이. 너희들 가격 올랐지? 대신 세금 내.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아. 내 재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세금 내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의 구조가 완전 무너졌어요, 지금. 근데 아마 설 전에 발표한다라는 그 계획도 뻔합니다. 고밀도, 역세권, 뭐 개발 이런 것들 나오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네, 잠깐 잠자고 있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공급하는 정책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집값을 안정이나 집값의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일하게 방법은 정치예요. 서울시장 바뀌고 대통령 바뀌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쪽으로 가야 돼요. 다만 거기에서 뭐 지금 보면 유력하게 국민의힘이 있거나 아니면 안철수가 있죠. 누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안철수나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못했다. 단일화를 못한 상황이면 굉장히 불리하죠. 그 불리한 상황에서 시장이 민주당 쪽에서 가져가면 정책은 그대로 가겠죠. 그럼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정책들이 나올까?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강남 서초 송파의 재개발 활성화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죠. 지금 뭐 여권에서 후보들의 부동산에 대한 공약들을 보면 아직 여자 한 명은 안 나왔고 한 명은 나왔는데 그건 강북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지, 강남 서초 송파를 대대적으로 막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준다 그 문구는 저는, 네,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부동산의 미래는 달렸다.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변창흠의 얘기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폭등할 수밖에 없는 뉘앙스가 자꾸 느껴진다. 감사합니다.